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전문가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 강사진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100% 원격 교육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 접근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 전문가 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서 회로, 전기기기, 전력 등을 배우게 됩니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변압, 송전, 배전하는 전력공학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기에너지 관련 기술을 배우는 분야입니다. 전기공학 교육 왜 필요할까요? 국가기관 시설인 발전소부터 공동주택 변전소까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변압, 송전, 배전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자공학 전문가 과정은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초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어 이론, 마이크로 프로세서, 반도체, 전자회로 등을 배우는 분야입니다. 전자공학 교육 왜 필요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초지능 사회 구현을 위해 전자공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로봇 등 다가오는 미래 기술에 대한 산업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학 전문가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되는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연결하는 정보통신공학의 핵심 교과목인 통신이론, 무선통신 등을 배우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공학 교육 왜 필요할까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모바일 통신부터 글로벌 커넥티비티를 위한 위성통신까지 통신이 적용되는 분야는 광범위합니다. 특히 5G, 6G 미래 통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산업인력, 연구인력의 수요가 예상되므로 정보통신공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의 전문가 과정을 통해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